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 주시고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이틀간 묵상해 왔던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자가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야말로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고통을 겪었던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여호와만큼 든든한 반석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32절부터 42절의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그의 원수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 18편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땅이 갈라지고 천지가 진동하며 검은 구름의 폭풍을 몰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백성에게 빽빽한 구름 속에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그의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분은 나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32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여호와가 주신 힘으로 싸우러 나갔을 때 그가 원수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뒤쫓고 그들의 등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37절의 기록에 의하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라고 하고 또 40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은 크게 두려운 자들이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으르렁거리며 다윗을 해치러 달려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신 힘과 용기로 나갔을 때 그들은 뒤돌아 도망치는 자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고통이 있다라면 어떤 것인지요?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과 용기로 그것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맞서신다면 그토록 두렵고 크게 느껴지던 것들이 모두 뒤돌아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도 부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윗처럼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덧입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